소개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보통 친구들이 쓰는 그런 알토 오카리나가 아니라 입구 구분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트리플 오카리나라고 하고요. 그래서 트리플. 그래서 음역대는 거의 플루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악기용 오카리나고요. 트리플 연주해드렸고요. 이번 다음 곡은 이렇게 작은 악기예요. 소프라노 오카리나라고 하고요. 거의 하이음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들려줄 이번 노래는 도요새의 여행이라는 곡입니다. 오카리나 전문 악보 연주곡이고요. 신나는 노래고 도요새 철새들이 여행하는 모습을 그린 노래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